안녕하세요. 겨울 애기씨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이 코로나를 뚫고 2021년 초대박 나는 띠와 나이를 탑5를 뽑았습니다. 탑5를 뽑으셨다고요? 네. 20국의 탑5를 뽑으셨다고요? 네. 이 코로나를 뚫고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뚫어야 돼요. 하하.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신축년에 대박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네. 채널 고정. 네. 틀지 마세요, 채널. 네. 자, 먼저 30살 원숭이띠. 네. 원숭이띠 분들은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태양이 뜨는 해가 된다고 합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다니. 예, 이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네. 네. 무언가 주변에 새로운 것이 생기고 변화가 있다고 해요. 네. 결혼 안 한 언니 오빠들은 연애운이랑 결혼운이 좋고요. 네. 그리고 재물이랑 금전보다는 직장과 직업으로 이득이 좀 있겠어요. 특히 30살 원숭이띠 분들 중에 네. 가을에 태어난 9월, 10월생 분들이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다음 37살 소띠 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은 막 등산하다 목마를 때 있죠. 그때 물을 찾아 마시는 형국이라고 그래요. 작년에는 이분들이 알게 모르게 좀 힘들었어요. 좀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2021년은 운을 만나는 해라서 그동안 열심히 뭔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해예요. 직장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운도 들어와서 숨통이 트이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출산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밤을 코로나 베이비 네. 분발하세요. 네. 이 중에 음력 2월, 3월, 10월생들이 운이 좋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 43살 양띠분들도 올해 좋다고 해요. 네. 고민했던 일이 해결된다 그러고 횡재수랑 특히 이 투자운이 좋다고 합니다. 대신 무리하면은 이제 나중에 독이 되겠죠. 그리고 귀인이 들어오니까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좀 외부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이 집안에만 계시지 말라는 말이 조금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라. 굳이 사람을 만나라는 뜻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조금 활동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띠. 호랑이. 네, 호랑이. 호랑이. 머리가 좋고 의리가 있는 고집 센 호랑이띠. 이 호랑이띠 분들 중에서도 48살 호랑이띠 분들이 좋거든요. 땅이나 문서로 돈을 벌 수 있고 투자 부동산 운도 좋아요. 잘하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53살 닭띠 분들도 신축년에 가족으로 인해서 경사를 맞이할 운세인데요. 가족으로? 네, 가족으로 인해서. 이게 제일 복 아닙니까? 그렇죠. 직장에서 승진의 운도 있으시고 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학업운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해결돼서 안정을 찾게 되고요. 네. 그동안 몸이 아팠던 분들은 건강이 많이 회복된대요. 자, 지금까지 초대박 나는 띠와 나이를 알아보았는데 영상 속에서 본인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탑5를 뽑아주셨는데 네. 나머지 분들은 나는 왜 없어요? 나는 왜 없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음 기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네. 기회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분들이 유독 좋다고 생각해서 뽑은 분 거니까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니 신축년엔 많이 웃으셔서 복을 가져오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2021년 초대받는 띠와 나이를 탑5로 알아봤습니다. 하늘 아래 겨울 애기씨였습니다. 시원한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분들을 다 지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탑5 안에 넣지 않았겠습니까?